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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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올라가. 회사에서 사내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까? 브이로그 찍는 거 어때? 브이로그? 무슨 브이로그? 요즘 브이로그가 대세야. 너 그것도 몰라? 그러면 집에서 생활하는 걸 찍는 거야? 아니, 나의 오늘 하루를 찍는 거야. 회사도 나오고? 응. 회사에서 뭐 보여줄 만한 게 있어? 우리 일하는 것도 보여주고 밥 먹는 것도 보여주고. 그걸 누가 봐? 요즘 다 봐. 너 그것도 모르냐? 남의 사생활이 그렇게 관심이 있단 말이야? 요즘 많이 본다니까. 나도 퇴근하고 매일 봐. 관음증인데 완전. 관음증이라니. 요즘 그거 얼마나 유행인데. 딱히 그러면 아이디어도 없는데 일단 찍어보자. 대신 안 되면 네 탓.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하는 업무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출근을 하면 먼저 지문인식기에 출근 지문을 찍어야 해요. 퇴근할 때, 출장을 갈 때에도 반드시 찍어야 하고 특히 야근을 했는데 퇴근하다가 지문을 깜빡하고 안 찍으면 야근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태 관리가 아주 엄격한 편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제가 일하는 자리예요. 지저분하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커피 드신 흔적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커피 맛은 잘 모르는데 언제부턴가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일이 겁나 마... 요즘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성장하게 되는 건 참 좋은데 여기에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작권 안내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원고는 거의 다 썼는데 1인 미디어 산업 관련 통계나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서 조금 내용을 보강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관련 내용이 있는지 다른 팀에 협조를 구하러 가볼 생각이에요. 똑똑똑. 나눔일 선배님. 선배님, 저 저작권 안내서 만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저 원고는 거의 다 쓰긴 했거든요. 근데 다른 팀에서 협조를 구해서 좀 찾아볼 아이디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선배님? 선배님 괜찮으세요? 선배님? 선배님 괜찮으세요?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나눔삼아 1인 미디어 산업 관련 통계나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저작권 안내서를 만드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나눔삼아 저기... 다음에 다시 올게. Hello? 헬로! 여보세요? 안 들려요? May I speak to 소장님? 소장님요! 소장님! 아니 무슨 21세기에 국제전화 품질이 이 모양이야? 나눔사야? 바쁘니? Excuse me? 아니야, 나는 신경 쓰지 마. 다음에 다시 올게. 어휴, 바빠서 협조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 연구실 마지막 희망은 통상팀인데 말이지. 여기는 아예 사람이 없구만. 나눔아야, 대체 널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니? 너 설마 이직한 건 아니지?
참 근데 넌 맨날 SNS에 출장 가서 먹은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선물은 하나도 안 사오더라. 돌아오면 꼭 연락해. 알았지? 별로 뭐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점심시간이네. 빨리 점심 먹어야겠다. 나눔이랑 점심 먹자고 해야지. 왜 우리 구내식당 놔두고 밖에서 먹고 있는 거야? 뚱뚱한 탈수고한 민폐야. 아이 그러면 사전에 촬영 협조를 구했어야지. 시간이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맛있게 먹어. 근데 도시락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자주 나와서 먹자. 오전에 다른 팀의 협조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자료를 직접 찾아보러 도서관에 왔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저작권 전문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카페이기도 하고 e스포츠 동호회 아지트이기도 해요. 그럼 자료를 찾아볼게요. 자료를 찾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보강을 해야겠어요. 아, 준비도 없이 갑자기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위원회의 직장 생활을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쉬웠고요. 또 주말에 나와서 촬영하고 편집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내년에는 충주시 홍보맨이나 펭수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시 만나지 마요. 안녕!